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그거는 의원님께서 국민을 인용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을 갖다가 굉장히 모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욕을 제가 줬죠? 저는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탄핵을 이야기하고 끌어내려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그런 의도가 없이는 2024년 10월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가 수익을 기대하고 계좌를 맡겼고 해당 계좌가 주가 조작 범행에 사용됐으나 피의자 김건희가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이 7초 매도입니다. 작전 주포 김 씨가 공범 민 씨에게 3,300에 8만 개를 때려달라 해주셈 그리고 나니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문자를 보낸 뒤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개를 한 주당 3,3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민 씨와 짜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항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검찰이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검찰의 결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g 관저 공사 특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즉 실내 건축 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인 21g이 규정상 증축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맡았습니다. 총리님, 관저는 각급 국가중요 시설이죠? 네, 저는 좀 비밀을 지켜야 하는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각급으로 중요 시설인 건 맞죠? 뭐 제가 지금 정확히 각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대통령의 경호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비밀이 좀 더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 공사에 무자격 업체가 선정됐는데 선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대통령 실장도 모르고 총리 관리 비서관도 모르고 경호처장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선정한 것일까요, 총리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감사원이 적절하게 뭔가 감사를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사원 감사에는 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시켰어요? 근데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헤쳐 봐야 된다. 이런 국민 여론이 있는 겁니다. 총리님. 그러나 그것을 그러한 것을 하는 기관인 감사원이 했으면 그 이상 더 갈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입을 닫고 왜곡하고 감사원도 입을 닫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2023년 11월 27일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습니다. 2024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주가 조작 피의자 김건희는 혐의가 없다고 결과를 발표한 검찰처럼 권익위도 김건희 여사 사건을 그렇게 종결을 했습니다. 디올백뿐만이 아니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까지 김건희 여사가 받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총리님.
총리님 배우자께서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의 양주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뭐 제가 제 집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난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제가 뭐 답변을 드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아니, 문제에 그러면,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러면,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조사도 없었다는 듯이 누구도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을 굉장히 오도시키는 겁니다. 국민을 권익위원회도 충분히 모든 공정한 절차를 동원해서 판단을 했고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마치 누군가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일을 없는 거를 있는 거를 없다고 하고 있다. 네, 그건 불법이다. 거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제 질의 시간이니까 거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제발 좀 그렇게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식의 그런 거는 정말 그런, 좀 없었어요. 그런 좋겠습니다.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된 반영된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충성이나 예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익위원회나 검찰이 그러한 판단을 했으면 저는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대통령께서 이미, 사과를 하셨다. 이미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이 이미 버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국민을 인용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을 갖다가 굉장히 모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욕을 제가 줬죠? 아니 도대체? 국민들의 아니 총리 신뢰가 없다. 왜 제가, 국민들의 제가 신뢰가 없습니까? 무슨 모욕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원과 검찰을 네? 믿고 그러한 그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서 70% 이상이 특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아니, 저희가 여론조사를 총리께, 제가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네네. 묻겠는데 총리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특검의 요구가 야당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 부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인식이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탄핵을 이야기하고 네. 끌어내려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그런 의도가 없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총리님이랑 저랑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네. 영수회담도 하셨고 그리고 저 자신도 네. 열심히 야당에 설득을 해가지고 간호법 총리님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전혀 인정 안 한다. 그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